지금 호프라니고는 사천에 태국 평일권에 아주 유명한 무술주의 무사장을 그리고 있고 산서장 평일권 협회의 사무위원으로 있고 张希文先生是中国山西太古行李权啊这个卫斯卫的卫斯卫第四啊现在担任山西太古啊这个车室行李权的副社长山西省行家协会的常务委员可能 그 20여 년 동안 이 협회권을 연구했고 그 협회권에서 아주 많은 상을 탔으며 홍콩 제7회 8회 9회 국제무술협회 무술을 초대해서 연속 3회 무술협회 금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山西晋城市武协副主席在二十几年他所参加的历届武术比赛中，分获了冠军。 下边上场的是陈海山先生、潘小杰，做好准备。陈海山先生自幼随父父亲学习锻炼形意拳。1990年在山西省武术散打擂台赛获得了70公斤级第二名，在国际及全国武术大赛中。 均获得了第一名，国家一级赛，现在担任全国武术协会副主席，山西省刑律联协会副主席。张海山先生 어렸을 때부터 부친을 따라서 평일권을 배웠습니다. 1990년도 산서성 무술에서 70kg급 제2등을 하였고 국제 전국 무술협회에서 1급 심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정부 무술협회 부수석으로 있으며 산서장 평일권협회 부수석으로 있습니다.